안녕하세요. 뉴타입 WTV의 뉴타입 W입니다. 안녕하세요. 뉴타입 W입니다. 오늘 MCU 시리즈 16편입니다. 스파이더맨 홈커밍. 네, 오늘 리뷰할 제품은요, 두 가지입니다. 마펙스에서 나온 스파이더맨 홈커밍 슈트와 스파이더맨 홈메이드 슈트와 아이언맨 마크 47 반다이 제품인데요. 먼저 스파이더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스부터 살펴볼까요? 네, 이렇게 내용물이 굉장히 풍성하게 잘 들어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스파이더맨 홈커밍이 이렇게 로고가 나와 있습니다. 마펙스인데 47번이네요. 박스 아주 멋진 스파이더맨의 포징 좋습니다. 뒤에도 뭐 간단한 설명 같은 거 글씨를 안 봐도 다 알 수 있는 톰 홀랜드 헤드가 있는데 과연 어떤지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합시다. 얼른 꺼내볼게요. 패키지부터 살펴볼게요. 자, 손이 엄청나죠? 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껴져 있는 것까지 7쌍이 들어있습니다. 정말 많이 들어있네요. 자, 특별히 그리고 이 발과 이 손은 자석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철제나 자력이 있는 곳에는 우리 스파이더맨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헤드가 스파이더맨 헤드가 하나 더 들어가 있고 톰 홀랜드 헤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스파이더맨 마스크 벗은 파츠가 있고요. 스파이더 웹, 거미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정성스럽게 패키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탠드와 연결되는 연결 파츠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전용 스탠드도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한 이웃에게 주는 친절한 설명서도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얼른 꺼내보겠습니다. 스파이더맨은 한국 시간 기준 2017년 7월 5일에 개봉했습니다. 가오갤2가 5월 3일에 개봉했는데 바로 두 달 지나가지고 스파이더맨 홈커밍이 개봉했어요. 관객은 725만 명이 관람했습니다. 와, 정말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스파이더맨이 MCU에 합류하기를 너무너무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었다는 증거였었죠. 스파이더맨은 엄청나게 크게 화려한 액션은 아니었지만 10대 히어로가 성장하는 그 과정을 너무나 잘 그렸다고 칭찬받는 그런 영화였죠. 본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정말 잘 나왔습니다. 진짜 마펙스가 홈커밍 슈트 때문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마펙스를 신용하게 됐어요. 사실은 되게 낙지관절에다가 마감도 별로 안 좋고 막 그랬는데 와, 요 제품으로 완전 인기가 떡상했습니다. 토니 스타크가 준 스파이더맨 슈트였죠.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게 뭐죠? 헤드죠, 헤드. 헤드가 정말 잘 나왔어요. 와, 일단은 여기 가까이 보시면 스파이더맨 슈트의 이 재질을, 텍스처를 너무나 잘 재현해줬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이런, 예, 요런 재질이에요. 특별히 헤드는 정말 티 안 나게 이렇게 잘 해줬고요. 먹선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눈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살짝 반광 정도 돼서 조명에 비치면 빛이 나는 것 같은 느낌. 겉에 까만색 도색도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예, 목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패널 라인이 살짝 들어가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멋들어지게 보입니다. 사실 이렇게 패널 라인이 안 들어가 있으면 되게 민자로 보이거든요, 잘못하면.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일단 조형도 끝내주고요. 관절은 스파이더맨이 여러 가지 과한 포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깨 관절을 만들어줘서 마블 레전드처럼 앞뒤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 가동 범위를 넓혀줬습니다. 스파이더맨의 상징 거미 너무나 잘 표현되어 있고요. 조형도 영화의 고증과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검은 띠들, 이거 살짝 유광으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실물로 봐도 굉장히 디테일함이 살려져 있습니다. 등쪽 보셔도 스파이더맨의 이 거미 표시 너무나 잘 되어 있고요. 요건 유광, 요건 반광, 요건 무광이에요. 그래서 재질 차이가 확실하게 나게 해줬습니다. 가동성도 너무나 좋고요. 사실 이게 되게 낙지가 많았거든요, 마펙스가. 그런데 이건 낙지가 전혀 없습니다. 정말 빡빡하게 잘 가동되고 목도 꽤 끝내주고요. 이쪽도 절개가 돼 있어서 돌아갑니다. 이중관절이라 접히는 거 끝내주죠. 웹슈터 디테일하게 손바닥까지 다 재현해줬습니다. 볼조인트로 돼 있어서 역시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요 가슴 쪽도 절개가 되어가지고 좀 많이 들면 여기 보이긴 하는데 허리 쪽에도 볼조인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움직임이 자유롭고 다이나믹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관절 연장되고요. 이 안쪽에 관절을 심어줘가지고 돌아가면서 각도를 틀 수 있습니다. 무릎관절 이중이고요. 여기도 역시 검은 줄 좋습니다. 신발 모양 아주 깔끔하게 나와 있습니다. 앞에 접히고요. 여러 가지 각도로 다 조절이 됩니다. 볼 조인트이기 때문에 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다 잘 움직입니다. 뒤쪽 보시면은 아까 전에 살짝 보여드렸지만 이게 등에 거미 표시 너무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허리에 라인들, 뭐 힙 조형도 너무 깔끔하게 되어 있고 패널 라인들, 몰드들 아주 좋습니다. 뭐 생각보다 이 뒤에 관절이 티가 나지 않아가지고 어떤 포징을 해놔도 괜찮습니다. 포징 한번 지어볼까요?
스파이더맨의 이런 포징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아, 스파이더맨은 역시 과한 포징이 굉장히 잘 어울리죠. 근데 마펙스의 이 스파이더맨 피규어가 그 과한 포징이 가능합니다. 아, 관절 너무 빡빡하게 잘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포징을 잡은 상태로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착지를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예, 요 포즈 굉장히 마음에 되게 잘 나왔는데요. 예, 여기에 살짝 들린 게 보여요. 뒤쪽에서 보면 뭐 그런 아쉬움 말고는 포징에 있어서 그렇게 무리가 되거나 별로인 모습들은 앞쪽이나 옆쪽에서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발도 접지가 너무 잘 되어 있고요. 첫 번째 포징을 지으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포징 한번 지어볼까요? 요런 포징도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역시 좋아요. 네, 웹시터를 끼고 거미줄을 발사하는 모습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일단 손 파츠가 많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어느 쪽으로 포징을 하든 간에 별 문제 없이 잘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멋지죠잉? 이런 포즈도 한번 잡아봤습니다. 아, 저는 이런 포즈가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스파이더맨이 갖고 놀기엔 정말 좋아요. 아주 그냥 포징 잘 잡힙니다. 기분 좋게 웹슈터 양손으로 쏘면서 떨어지는 모습을 한번 포징해 봤는데요. 뭐 이 포징도 역시 너무나 자연스럽게 잘 되고 이 갖고 있는 파츠도 너무 좋습니다. 손발의 자석 파츠를 한번 껴봤습니다. 네, 요 뒤에 있는 벽은요, 마펙스에서 예전에 나왔던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 디럭스 버전에 들어있는 디오라마 세트입니다. 여기가 이제 자석으로 붙일 수 있게 돼 있어가지고요, 지금 발 두 쪽과 손에, 한쪽 손에 자석이 되어 있는 파츠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벗은 스파이더맨의 마스크, 그리고 톰 홀랜드의 헤드. 조금 가까이 가서 볼게요. 네, 톰 홀랜드의 헤드가 나쁘게 나오진 않았어요. 뭐 이렇게 조형 자체는 괜찮은데 이제 도색이 좀 간단하다 보니까 좀 밋밋한 맛이 있습니다.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헤드가 들어있는 게 어디예요. 근데 조형 자체는 너무 좋아요. 이거 리페인트 해주면 끝내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마스크 벗어가지고 손에 쥐고 있는 건데요, 뭐 이것도 나쁘지 않고요. 발 접지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손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뭐 이런 느낌인데 꽤나 괜찮죠. 마펙스 스파이더맨 홈커밍 아주 칭찬합니다. 네, 이어지는 제품은 반다이 SH 피규어츠 스파이더맨 홈메이드 슈트 버전과 아이언맨 마크 47입니다. 빨리 열어볼게요. 원래는 따로 나왔는데 이건 합본으로 되어 있는 걸 저는 구했습니다. 아이언맨 마크 47과 홈메이드 슈트. 홈메이드 슈트가 굉장히 또 중요하잖아요. 박스 아트 이쪽은 스파이더맨, 이쪽은 아이언맨 되어 있고요. 뒤에 보면 아주 간단한 포징과 함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빨리 열어볼게요. 자, 패키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정말 따로따로 나왔죠, 그죠? 여기 아이언맨 마크 47 이펙트 파츠 있고요. 손이 껴져 있는 것까지 4쌍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홈메이드 슈트 버전, 후드 쓴 버전, 후드 벗은 버전 교체할 수 있고요. 손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껴져 있는 것까지 6쌍이 들어가 있네요. 오,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여기 안 보이던 게 있는데 등 쪽에다가 홈스테이지와 연결할 수 있는 파츠가 또 들어있습니다. 빨리 본체도 꺼내보겠습니다. 아이언맨 마크 47입니다. 마크 46의 그 육중한 느낌이 그대로 살려 있는데 상체 밑에 쪽과 하체, 허벅지 있는 데까지 은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네, 뭐 역시 뭐 반다이 거라 굉장히 도색도 잘 돼 있고 조형도 뭐 끝내줍니다. 일단 딱 보자마자 굉장히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색 조합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생각보다 영화를 보면은 매력적으로 느껴지게 돼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볼게요. 네, 아주 뭐 멋집니다. 네, 도색도 잘 돼 있고 여기 이렇게 반짝반짝하면서 이쪽에는 약간 반광으로 은색이 딱 비치는 기가 막히죠, 그죠? 조인트들이 이렇게 어깨도 연장이 돼가지고 가동성도 끝내주고요. 어깨 이런데 디테일 이런데 아크리액터가 여기 옆에 살짝 보이는 것도 그대로 다 재현이 되어 있고요. 이런데 이게 좀 단조롭긴 하지만 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언맨 마크 46 인상 쓴 것처럼 잘 되어 있습니다. 손등 덮개가 너무 큰 게 조금 좀 뭐 단점이긴 하지만 그 외에는 조형이라든가 등발이라든가 아주 밀리는 게 없어요. 도색도 마찬가지고 이 관절마다 다이캐스트 써준 거 이게 조금 보기가 안 좋긴 하네요. 네, 이렇게 이중관절 이렇게 연장되고요. 아크리액터가 너무 단조롭게 나왔어요. 아이언맨은 이 아크리액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 이렇게 반다이는 아크리액터를 신경을 안 쓸까요? 아, 그게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진짜. 포징 한번 잡아볼게요. 아이언맨 마크 47의 포징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리퍼서를 발사하는 모습인데요, 근육질에 약간 우락부락한 조형이라서 그런지 이런 느낌이 너무나 좋습니다. 발쪽에 접지도 잘 되어 있고 특히 복부에서 힙 라인 떨어지는 부분들이 절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 가지고 이런 역동적인 포즈가 가능합니다. 아이언맨 마크 47 아주 멋져요. 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스파이더맨 홈커밍
홈메이드 수트입니다. 사실 뭐 실질적인 주인공 수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죠? 별거 없는, 그냥 겉모양만 있는, 기능이 없는 그런 수트죠.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때 나올 때가 이제 15살짜리로 나오는데 정말 15살짜리 같이 보이지 않나요? 영화의 느낌 잘 살려주었습니다. 가슴에다가 요 거미 그린 것까지, 지퍼까지 너무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헤드가 니트인데 영화에서 보면 그런 표현은 좀 안 된 게 조금 아쉽긴 해요. 이런 뭐 접힌 주름 같은 건 나쁘지 않은데 텍스처 자체가 조금 아쉽긴 합니다. 눈에 이렇게 영화처럼 달려있던 거, 눈 바뀌거나 뭐 헤드가 하나 더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조금 아쉽긴 하네요. 모자가 여기 걸치는 거라 빠지기도 하고, 요게 빠지면 후드 쓴 걸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쪽에다가 싹 넣어주면 후드 쓴 것처럼. 이야, 요런 또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아요. 후드티 조이는 줄 끝에 보면 항상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뭐 요것도 잘 표현해 줬습니다. 어깨 관절 잘 움직이고요. 여기도 이중 관절이라 쫙쫙 접힙니다. 웹슈터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표현해 줬어요. 도색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근데 요쪽에 절개는 되어 있지 않아서 옷에 이런 주름 같은 거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예, 이렇게 돌아가려면 여기가 따로 돌아가진 않습니다. 상체 쪽에 절개가 되어 있어서 상체는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이게 후드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내려오는 지퍼랑 여기 이렇게 조여지는 부분까지 다 표현이 되어 있고요. 뒤에 보면은 주름까지도 잘 되어 있고 엉덩이 조형도 되어 있는데, 이 바지가 어차피 가려 있기 때문에 도색도 없이 그냥 조형만 해놓고, 아, 여기 통째로 다 관절로 만들어졌어요. 여기는 돌아가고, 마블 레전드보다 더 가동성이 좋죠. 뒤로는 안 움직이긴 하는데, 어우, 가동성이 완전 다리가 극대화가 됩니다. 아주 쫙쫙 벌어져요. 이중 관절, 발도 앞에 접히고 발목 잘 돌아가고요. 이렇게 파츠 갈아 끼고 포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런 포징을 한번 해봤습니다. 포징이 너무 잘 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포징은 잘 되는데 고개가 안 올라가네요. 더 나 이거 참 이거 좀 치명적인데, 아, 이거 좀 안타깝습니다. 네, 마펙스보다는 좀 가동 범위가 조금 좁은 것 같아요. 허리는 확실히 마펙스보다 더 많이 굽혀지긴 하는데 고개가 아무리 들어도 땅만 쳐다보고 있어야 돼. 아, 요건 좀 안타깝네요. 하지만 뭐 자연스럽게 포징 잡히는 건 너무나 좋습니다. 네, 여기에도 스파이더 웹이 있습니다. 네, 거미줄이 있어가지고 딸랑 하나 있네요. 딸랑 하나 있어가지고 거미줄을 사용해서 한번 포징을 잡아봤고요. 땡겨서 뛰어 올라가는 뭐 그런 모습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등 쪽에 보시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렇게 등에 홈스테이지와 연결할 수 있는 파츠가 있어서 이렇게 끼울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포징이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포징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스파이더맨 홈커밍 홈메이드 슈트였습니다. 지금까지 스파이더맨 홈커밍에 나오는 피규어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만 살펴보긴 했지만요, 벌처가 마블 레전드에 BAF로 되어 있는데 저는 그걸 못 구했어요. 얼마 전에 엄청 세일을 했는데 그것도 놓치고 말았네요. 아, 너무나 안타깝지만 아무튼 이걸로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색이라던가 가동 범위, 조형 다 너무나 좋고요. 특히나 그 반다이 제품과 마펙스 제품이 크기가 그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 않아가지고 이질감 없이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함께 DP해도 좋을 것 같아요. 반다이 제품은 재판할 리가 없는데, 이 마펙스 홈커밍 슈트는 1.5 버전이 나온다고 합니다. 곧 이제 예약받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혹시 못 구하셨다면 그거 노리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MCU 17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즐겁고 건강한 취미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뉴타입 W였습니다.